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는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직전에 후회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지요. 특히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또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나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지 않고 발을 들고 있으면 이제 신앙생활 후회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된 신분 권세까지도 다 빼앗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모세가 가졌었을 때 나이 80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면 나이와 상관없고 실력과 상관없고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병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아무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망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저는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저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찾아왔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다니까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좀 이상하게 다녔어요. 그러나 알고 난 이후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을 얼마만큼 느꼈냐면 마음과 생각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제 영혼에 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오직하느냐고.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봐라. 얼마나 답답하고 공고하고 괴롭고 탄식하며 사는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와 사망에 묶인 상태로 사탄의 일평생 종로로 타다가 쪼그라드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고 싶은 것밖에 없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자살 잘 안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하지. 가룟유다 봐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슈가 뭐냐?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살했느냐? 답은 하나다.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지 않고 들고만 있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가 시편 41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사탄에게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라.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탄이라는 그놈도 지금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지금 멸망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싸울 때 흑암은 꺾이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아니하면 절대 자유함과 해방을 못 느낍니다.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오, 주여! 막 이러잖아요. 막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안 믿어지니까 왜 막 이상하게 막 손을 들고 목사님이 막 떱니까? 그렇게 해야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어?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일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죽는 날까지 헤매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고 그렇게 죽는다고 돼 있어요. 죽을 때 평안하게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 이상하게 죽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알아요. 평안하게 죽는지 몸부림치면서 발악하면 죽는지. 오늘 신앙생활 여러분 자신이 점검하다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유다는 그 받은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의 그 화려함과 성전의 그 꾸민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시키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로 굉장히 시달림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주저앉게 되고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문제 앞에는 제 신경 전체가 다 마비가 돼 있어요. 하늘이 아주 캄캄한 힘의 능력으로 제 영혼에 찾아 들어와서 저를 딱 눌러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물 한 방울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물이 안 들어가요. 그냥 흘러내리지.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문제 앞에 20일이고 30일이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도 하고 용한 의사들도 찾아다녀보고 점쟁이 찾아다녀보고 종교에 빌어보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심지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절까지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저는 죽도록 고생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만큼 정말 고생도 많이 해봤어요. 너무 인생이 슬퍼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세상에 노래라도 없었으면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벌써 이 세상을 마감했을는지도 몰라요. 돈도 정말 많이 가져보기도 해봤고 돈도 많이 써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질 못했어요.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여자의 후손.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잉태되어져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만왕의 왕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가장 지구상에서 불행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여자의 후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았던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여러분과 함께 와 계십니다. 성전에 속지 말고 종교에 속지 말고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없으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인생 후회스럽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왜라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자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요. 우리의 가정과 삶을 파괴시키는 자요. 기구한 운명 가운데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파괴시키는 흑암을 말하는 겁니다. 그놈이 인간계 속에 파고들어와서 거짓말장이로 지금 다른 여러분 몸속에 인격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말하며 욕심장이 살인자가 지금 여러분 몸에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성공한 것은 재앙이요 저주요 멸망입니다. 저는 성공한 자를 많이 봤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들은 권력도 있고 과학도 믿고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어요. 하나같이 그들은 제 앞에서 후회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후회가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축복을 가집시다. 여러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독사의 새끼가 되고 사는 길이 끊임없이 욕심장이요 거짓말장이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뱀의 머리를 밟으십시오. 그리하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뱀의 머리를 성하게 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너는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스도는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공포해라. 네가 사는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야 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렸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노래를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부요케 하신다. 여러분의 권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사랑에 여러분 독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 독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독해라니까. 그래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에 흠뻑 한번 오직 유일성으로 젖어보십시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부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여러분이 되어지면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이걸 지금 모든 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려서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약화시켜서 교회당을 치장해가지고 그 교회당에만 바라보고 그런 거에 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그 훈련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로 칭할 만큼 그리스도 사랑에 독해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맹수들과 싸우는 훈련을 가졌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멋있게 성장되어졌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여자의 후손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십시오. 그리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야 계속 신앙생활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 속에 아주 강하게 독하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이 나온다. 지구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끈질기게 반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끈질기게 반복하지 않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오늘 사람의 말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땅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탑이라는 현실 속에서 너는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지속하는 훈련을 해라. 온갖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밟고 있어라. 여러분 왜 우리가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되는가요?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은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능하거든요. 왜? 누가 자신을 그렇게 무능하게 만드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닫혔다고 고백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향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해결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는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사탄의 권세와 어둠과 캄캄함이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권세가 나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하나님의 기업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양자의 영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뱀의 머리를 왜 밟아야 되느냐?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이 뛰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의 피가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이 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를 살려낼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받아가지고만 가둬요 여러분. 어떤 무엇보다도 이런 축복이 지구상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를 갖게 되면 여러분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힌 문들을 열어 제끼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던 은과 보석들을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쇠빗장을 꺾어서 그리스도에 충만한 자에게 나는 줄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로 움직이는 자를 통하여 열방의 재물들이 네게로 모이게 될 것이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길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야 해결됩니다. 아니 문제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해결해야 문제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해답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장애로 시달려요. 욕심장애로 시달리고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시달려요. 끊임없이 가면을 쓰면서 믿는 척, 아는 척, 느끼는 척, 기도하는 척 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피적인 삶을 살려고 자꾸만 잔머리만 씁니다. 아니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던지 심지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까지도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깎아내릴까 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멸망상태로 젖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화려한 성전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독해지십시오. 내 고집에 세지 말고 그리스도 고집에 세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고집이 세면 자신에게 굉장히 충실해져요. 일단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끊어져요. 눈만 뜨면 남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사라져요. 남들을 만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뭘 그렇게 핑계대면서 삽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도 하지 마세요. 바벨탑 거짓 성공에 속지 말고 오늘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청소합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고집이 세고 그리스도에게 독하고 그리스도에 훈련되어지면 모든 육신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완전히 큰 풍랑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으로 힘으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하나를 얻은 이후부터 세상에 이런 축복을 무엇으로 비교할 게 없어요. 보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롤렉스 시계 하나만 차도요 여러분 계속 확인하고 다녀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여러분이 어디 저 아시아 같은 여행 갈 때는 거의 롤렉스 놓고 가요.
여러분 정말 보석 큰 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거의 여러분 집 못 나가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의 금고라는 게 있어요. 개인 금고를 VIP한테는 준대요. 그 은행 금고를. 우리 여기 사우나 하는 거기에 보면 요만한 통이 하나 있어요. 개인 사물함.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저 사물함에 생각 외로 돈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인 몰래 숨겨놓은 돈들이 많대요. 저 안에. 뭐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가끔씩 이렇게 안 나타나면 가족들이 온다네. 가셨다고. 다시는 안 오신다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사물함을 보여주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박스 안에다가 빡빡하게 뭘 집어넣은 거예요. 일종의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물상.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그 속에다 집어넣으면 고물상이에요. 그거. 100불짜리 달러가 막 쏟아지더래. 그리고 통장도 나왔는데 그 통장에 10억이 넘. 부인도 몰랐다네. 그게. 아무튼 여러분 인생 너무 그렇게 슬프게 살지 마세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부인 남편보다도 더 위대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구에 임한 저주와 멸망과 죄 권세와 사망 권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 속에 참된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영혼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어둡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인생 살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읍시다. 풍랑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드는 자를 없애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합시다. 마음껏 천국의 열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합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헌금만 던져놓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던져지는 그 헌금은 빨아먹을 뿐이지 뭘 여러분에게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인생이 헌금만 던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속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죄값까지 여러분이 받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값을 여러분에게 찾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축복 덩어리요 복의 근원이라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에 와서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세 번 동안 성전을 지었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전에는 성막 언약회 중심이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제일 먼저 세워졌어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세 번째는 헤루 성전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성전들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성전을 지으면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돼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바리새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났다?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가올 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게서 영영이 멀어지게 될 것이다. 지옥의 자식들아 사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지옥을 너희들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당을 다니는 것은 가장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종교생활 그 교리, 전통, 규례, 율법 이런 것들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전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복음 전하는 예수사랑교회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음 전하는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성전 지을 만큼 헌금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스도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이 축복을 옛사랑교회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딱 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중고등부, 초등부 이런 게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서 삶의 정서의 답을 얻는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생명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개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가난한 과부는 두 푼을 내었다니까, 두 푼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고요. 제자의 삶을 사는 미래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나 또한 그렇게 공주 대우를 받아가면서 살았던 나의 인생, 그렇게도 착하고 그렇게도 여자의 말을 잘 듣던 남편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니까 운명대로 죽는구나. 이 사람이 죽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가난한 과부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돈을 벌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뭐 하고 살 거예요? 돈 안 벌고 세계복음 할 거예요?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땅을 정복하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됐지? 목사님 옛날엔 돈 벌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문이 열리면 벌어야지. 아, 지금 저 성전은 저렇게 하나 구입해놓고 인테리어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쳐서 복종시켜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끝날 텐데 그거 하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And waiting. 건축위원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 So, 복음을 깨달은 옛사랑 모든 가족들 함께 동참합시다. Yes. 우리는 거짓된 종교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구하는 방황하는 생명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완전 우상 성전에 지금 장악되어져 종교인들로 지금 젖어있는 그 생명들을 구원시키는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아름다움과 장식물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의 경고잖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저 멋진 저 풍경을 우리 주님 보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전부 다 성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너의 영혼을 빼앗아버리고 여러분의 동전을 빼앗아버리는 거짓된 바벨탑을 무너뜨릴 것이다. 얼마나 큰 재앙인지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저렇게 화려하게 지은 이유는 딱 하나 있다. 목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독사의 새끼인데 지 몸속에는 지금 썩어 들어가는 무덤 같은 자인데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지금 노예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성도들을 바벨탑으로 안심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전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성도를 건드려버리면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예수 믿고 망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고 당한 사람이 부끄러우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벨탑에 속지 말고 깨어 있어라. 성전을 통해서 너의 정신을 홀려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요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바로 갈팡질팡하고 바벨탑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의식 속에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여러분이 잡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후회 없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원죄가 몸속에 침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되어지는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뱀의 머리를 밟을 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벨탑에 속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분하고 깨달을고 확신할 수 있는 진리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멈추어버렸던 심장을 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인하여 내게 찾아온 근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오늘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젠 내게 찾아 들어온 개인의 멸망의 이 시간표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아름다운 장식물로 우리를 관심 끌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으로부터 깨어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1인칭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덧입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해가고 다스려가고 충만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